3라운드만 남아있습니다. 오늘 정말 흥미진진했던 3라운드. 선두가 바뀌는 순간이 많았죠. 그렇습니다. 공동선두 상황에서 박지혁. 여기서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. 이때 선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박지영 선수가 저 초반에 따라가지 못했었으면 아마 뒤쳐질 수도 있었을 텐데 초반 버디로 인해서 계속 샷, 퍼팅 모든 게 완벽했었죠. 와, 이 샷도 굉장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전반 굉장한 활약이었죠. 좋아요. 그린에서 압도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. 공동 1위. 조하연 선수가 또 단독 1위까지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고요. 정윤지 선수도 마지막 조에서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. 굉장히 잘 쳤는데 뭔가 박지영 선수와 한 조에 묶여서 그런지 화려한 느낌만 없었지만 보기 없는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던 정윤지 선수였고요. 자, 어제보다 티샷은 조금 페어리를 놓쳤지만 또 다음 샷을 이렇게 잘 연결했죠. 그렇습니다. 박지영 선수가 2위로 내려간 순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었죠. 여기서 다시 공동선두. 아, 그리고 이 홀은 좀 어려운 홀이었는데 결정적인 버디를 성공했습니다. 확실히 플레이를 보면서 정말 노련하구나를 많이 느꼈던 라운드였습니다. 아, 마지막에 또 기회가 있었거든요. 그렇죠. 무조건 넣을 줄 알았었거든요. 네. 자, 버디 6개로 오늘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박지영 선수가 17언더파 선두로 3라운드 마쳤고요. 정윤지, 조하연 선수와 내일 마지막 조에서 우승 대결을 펼치겠습니다. 생애 첫 승 도전하는 김서윤 선수, 그리고 이 코스에서 우승을 해봤던 마다솜 선수, 이가영 선수까지 또 내일 계속해서 마지막 조 앞에서 경쟁을 펼치겠고요. 오늘 그리고 이다연 선수도 잘했고 노승희 선수, 또 김가영 선수도 세타를 줄이면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.